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네. 2주 만에 뵙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45년 8월 15일부터 네.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네. 간단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부 수립 이전 상황 얘기하면서 뭐 좀 네. 여운형 김규식 선생 좌우합작 노선이 예.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예. 이런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결국 이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에 각각 네. 친미 친소 정권 남한에서는 그걸 이제 단독 정부라고 했던 그 네.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말하자면 그 탄생 48년 상황을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통일된 민족국가, 가 탄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네.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이 좀 더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독립국 그 2차 대전 후에 생겨난 많은 신생 독립국 중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면 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라는 게 이제 당시 어떤 뭐랄까 시대적 과제랄까 그런 것이 이제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또 어떤 역사관에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북한에 비해서도 좀 이렇게 친일파 청산 이런 게 안 됐다는 이유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로 본다면 건국 자체가 또 뭐 그렇게 이제 못하게 나쁘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건국 당시의 상황, 건국 당시에 뭐 이렇게 민중들의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 뭐 그래서 뭐 정당성이 좀 부족했다 이런 측면은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자신이 이제 뭐 선거를 통해 또 체제를 재생산을 하면서 또 나중에 보충해 나가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당시에 건국 과정이 좀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고 이제 이런 측면만 보면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은 뭐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또 좀 문제가 다르지 않는가 네. 후대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본다면은 네. 쌍둥이라고나 할까요? 형제라고나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두 개의 나라가 탄생했는데 네. 뭐 북한은 이제 이른바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가 자처해놓고 네. 그건 또 나중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탄생한 뭐 많은 나라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아시아, 맞습니다. 아프리카 해서 네.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 중에서 하나로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그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을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45년부터 48년까지 굉장히 그 격렬한 정치 투쟁이 있었고 노선 투쟁이 있었고 사상 투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3년이면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굉장히 어떤 벼락치기로 아주 그냥 막 번개 불에 콩고 먹는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고를 치렀습니다. 상고를 치르면서 태어났는데 그 대한민국 역시 이제 그 성격을 보려면 이제 우선 그 정치 체제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 체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그대로 이렇게 현실에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네네. 네.
좀 우리나라 특징이 헌법은 굉장히 괜찮은데 또 뭐 하위법들에서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뭐 재헌헌법 말씀도 네. 하셨습니다만 사실 당시에 헌법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이제 민중들의 요구나 열망을 다 수렴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엘리트들을 몇 명이 네. 그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다만 거기에도 이제 굉장한 고민들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19년 3.1운동 때 이미 그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왕정 복고는 아닌 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예. 합의가 있었죠. 예. 그런 측면을 뭐 충실히 반영한 네. 그런 이제 신생국가 헌법으로서는 괜찮은 헌법이 아니었던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뭐 87년 이후 만들어진 헌법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그러면 이제 우리 재헌헌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재헌헌법은 흔히 이제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뭐 유진호 선생이 좀 뭐 참조했다, 뺏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중국 헌법 또 많이 참조했다. 또 임정의 건국강령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이 역시 뼈대가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이마르 헌법이라 하면은 당시에 네. 가장 진보적인 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거를 많이 참조했다는 건 뭐 좀 웬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섞여 있겠습니다만 네. 바이마르 헌법이란 게 이제 그 히틀러 등장 이전 독일 헌법, 1차 네. 세계 대전 이후 독일 헌법을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네. 이제 뭐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정치 체제선 평도 있습니다만 그 헌법 자체는 당대로선 굉장히 진보적인 네. 헌법으로 평가받았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요소에다가 또 이제 이걸 또 고지고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같은 아시아권인 말씀하신 뭐 중국 사례도 참조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제가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이해는 없어서 예. 예, 대략적인 예. 말씀을 예. 많이 예. 불가합니다만. 네네. 저도 뭐 이 헌법학자들의 책을 읽고 뭐 이영록 교수나 이런 분들의 그 네. 논문이나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이 재헌헌법이 여러 그 말하자면 맥락을 여러 저 헌법들을 참조해서 잘 만들어진 뭐 헌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재헌헌법의 탄생, 재헌헌법은 뭐 물론 또 유진호 박사의 초안도 있었고 기타 뭐 몇 개의 초안이 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거의 많은 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서 또 막판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중심제 아니면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네. 막판에 그냥 또 내각제 초안 원래 내각제 초안이었는데 거기에 막 대통령제를 저충해가지고 일종의 혼합형 짬뽕형으로 그냥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본권이라든지 또 상권 분립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진보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런 좀 역설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네. 막상 권력자들은 헌법의 어떤 세밀한 그 기본권이나 이런 내용들에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 구조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후에 헌법들을 많이 고쳤지만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 아니면 대통령제면 뭐 몇 년 임기냐 단임이냐 연임이냐 헌법 고칠 때 이런 것들만 고쳤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대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이제 지배 계급의 인식의 수준이 사실 그 정도였다는 것인데 네.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 문제라든지 뭐 사유재산 보장 문제라든지 삼권 분립 문제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어떤 충실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당장에는 실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그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이제 어떤 네.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까지는 올 수 있었다. 예. 역설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권,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또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기본권과 네. 또 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이런 근대 국가로서
갖춰야 될 네. 기본적인 이런 것을 충실히 나름대로 네. 하고 물론 뭐 거기에서 뭐 영장 없이 뭐 체포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따위들과의 또 격렬한 논쟁이 있고 그 조봉암 선생이 그 문제로 해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그 자기가 중간에 그냥 사퇴를 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 예, 그거를 뭐 이 법률도 제한한다 이런 걸 하니까 야 법률도 제한하면 안 된다 그건 그 기본권은 그래가지고 막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 헌법기초위원들하고 네. 싸워가지고 이렇게 저 격렬한 논쟁 끝에 자기는 그냥 참석을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초위원 30명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본회의 가서 반대로 다시 하려면 네. 기초위원회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회의 가서 반대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이렇게 안 나가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건 네. 어쨌건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상당히 그 현대적인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네. 예, 그런 것이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런 것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가 뭐 지금까지도 좀 그렇습니다만 헌법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이걸 또 이제 그 지배층이 이것을 그대로 실현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밑에 하위 법으로 계속 이걸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게 네. 풀어가고 있고 아직도 네. 그 과정에 있습니다만 네. 뭐 네. 말씀하신 뭐 그 집시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그 과정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을 구부러뜨린 그 다른 하위법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체제를 네. 조금씩 바꿔 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뭐 헌법을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건국 과정도 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뭐 사회민주주의적인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권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네. 경제적인 평등에 관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전헌법보다 그 이외의 헌법들이 후퇴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맞는 식으로 많이 그 개정이 되었는데. 네. 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런 점들은 앞으로 이제 되살려야 될 에, 그런 오히려 이제 재헌 헌법에서 후퇴한 것을 다시 헌법에서도 좀 되살려야 될 그런 네. 조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그 재헌 헌법과 그리고 지금 헌법에서도 그 정확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이제 체제 논쟁을 할 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그 지지하느냐 부정하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마치 반공주의가 적혀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건 특정한 이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주의에서부터 거의 사회민주주의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흐름을 그렇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단어의 함의라고 오히려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좀 굉장히 복잡한 이론적인 그 배경을 가진 것이라서 조금 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기는 그런 네,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재헌헌법이 굉장히 이제 물론 그 쓰여진 그대로 처음부터 다 실제에 있어서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또 특히 상권 분립이라든지 언론의 자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남한을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함의를 크게 느끼지 못.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잘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쓰여 있다 하더라도 실천이 안, 그 실행이 안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차이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갈수록 이 상권 분립이라든지 다당제랄지 언론의 자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견제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얼핏 보면 남한은 뭐 그 후에
50년대라든지 60년대 굉장히 뭐 엉망진창 같습니다. 막 굉장히 시끄럽고 어? 네. 막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그 북한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북한에 비하면 이게 이 뭡니까 이거 시끄럽지만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당 독재라든지 언론의 자유가 없는 체제와 이 말하자면 이런 그 상권 분립과 언론의 자유와 다단계를 가진 남한과는 그 발전이 완전히 방향이 달랐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이후에서도 그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네. 5, 60년대에는 북한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네. 뭐 오늘날에는 좀 약간 통계자료에 왜곡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초반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쪽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질성 그리고 이제 다양성을 포용하는 체제 네. 자체가 실현이 되면서 오히려 더한 역동성을 발휘하게 된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또 주장 선생님 늘상 말씀하시지만 또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농지개혁 같은 것들, 것들을 강화세를 예. 당긴 측면이 있겠죠. 예,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치 체제, 네. 정치 체제는 이런데요. 경제 그 토대로 이런 또 경제적인 면을 본다면 이 경제적인 대한민국의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결정한 것은 역시 농지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와 이설들이 많은 것 같은 게 제가 어릴 때 혼자 역사책을 볼 때만 해도 남한 사회는 농지 토지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식으로 사실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북한은 네. 토지개혁을 잘 했지만 남한은 토지개혁을 잘 못해서 농민의 불만이 많았다라는 그 식으로 가장 최대의 오류입니다.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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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바로 이 말하자면은 80년대 유행했던 네. 이제 역사 서술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할 때는 네. 북한하고 남한은 농지개혁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무상 모수 무상 분배를 했지만 네. 3년인가 2년인가 후에 바로 집단 농장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시 뺏긴 겁니다. 되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런데 남한은 이른바 유상 모수 유상 분배를 해가지고 했지만 네. 그게 연 소출의 30%를 5년간만 내면 자기 땅이 되었기 때문에 네. 거의 제가 보기에 거의 이 그 말하자면 그 30%를 해마다 내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가 분배받은 토지를 포기한 농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주에게 내는 소작농이 되면 대체로 한 반 정도는 50% 냈습니다. 그전에는 예, 예 내지 않습니다. 예. 비율도 더 줄어들면서 5년이 지나면 자기 땅이 된다는 네. 얘기였으니까 그 누가 힘든, 네. 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지개혁 전에 많이 박매를 했다. 지주들이 많이 팔았다. 어? 네. 소작농한테 팔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그 팔은 그 하기로 굉장히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게 농지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어떤 대세로서 느껴지니까 네. 농민들에게 그냥 헐값에 다 팔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약간 그 실제로 그 뭐랄까 자작농이 된 이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소작농 위치를 네. 벗어나지 못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자료에서는 그 많이들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아니 그건 뭐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농민이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젊은이들은 뭐 농민 그러면은 지금은 5%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농민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잘 생각하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국민의 70%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공무원이랄지 교사랄지 이런 분들 빼고 나면은 네. 군인이랄지를 빼고 나면은 대다수가 농민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농민 가운데서 소작농이 물론 이제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이 이 100% 소작도 있고 네. 또 뭐 상당한 땅을 가지고 거기에 땅이 부족해서 또 소작을 저 남의 땅을 조금 빌려서 하는 소작농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제는 해방 당시로 보면 85% 가까운 분들이 소작농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의 국민의 과반 이상이 네. 소작농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소작농들이 다 자작농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영농의 이 된 말하자면 대대로 소작농이었던 분들이 자영농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켰다. 아,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네. 그 후에 자료들 뭐 논문들 같은 걸 보면은 뭐 네. 그 당대의 뭐 중남미 토지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는 네.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토지를 주더라도 다시 소작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작농에 대한 비중이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제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나치게 비용이 뭐 비용이 높았다든지 뭐 혹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또 그 후 또 전쟁이 나면서 또 이제 또 그 지주 계급이 좀 유지가 되기 힘들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요인이 그런데 있어요. 제가 듣기로 멕시코에서도 두 번인가 혁명이라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혁명으로 해서 그 네.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다시 농민들이 그 땅을 지주에게 팔았다는 얘기 이거든요. 대팔고 네. 그냥 자기가 거기에 종속된 노동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게 보니까요. 소작 지주 소작 관계는 이게 남미의 그 대농장에 일하는 농업 노동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작농은 땅은 빌리지만 씨앗을 갈무리 한다든지 경영을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는다든지 하는 거는 모두 자기가 알아서 하는 네네. 그런 자기 경영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미 그 소작농일 때도 이제 네. 뭐랄까 그 좀 양상이 달랐고 네. 그게 이제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받았을 것이다. 작업을 너 오늘 가서 뭐 사탕수수로 베어라 그러면 들어가서 농장에 들어가서 베고 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그런 농업 노동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남미의 대라티푼디움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에게 땅을 갑자기 나눠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경영해내느냐 이거죠. 경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런 체제에서는 뭐 그 땅을 대규모로 경영을 하는 쪽이 더 이제 그 규모의 경제에 맞는 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여튼 그래서 사실 토지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뭐 방증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남한사회의 농민들이 다들 자신들을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정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말 뭐 몇 달 뭐 아주 짧게 보면 몇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시차를 두고서 농지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이미 이제 농촌에서는 다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이 이제 그 북한군을 환영할 큰 이유가 없었다. 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찰나지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더 늦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던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영농의 나라로 출발했다. 예, 국민의 70%가 농민인데 그 농민의 거의 90% 이상이 자영농이었기 때문에 그 자영농의 나라로 출발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어떤 독특한 대한민국 만의 독특한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사회 문화적인 토대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좀 그 어떤 전근대적인 신분 질서의 잔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양반 상놈 뭐 청민 이런 게 그 당시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사실 역설적으로 또 식민 지배 그리고 네.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신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자신들이 스스로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그런 종류의 전근대적 신분 질서 그리고 가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게 확 이렇게 이 말하자면 뒤집어질 그런 그렇죠. 사회혁명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네. 한국은 이제 당연히 일본 뭐 그 조선 총독부가 조선 양반들을 예뻐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몰락한 이들도 많은데다가 그리고 또 특히 전쟁까지 나면서 그 후에 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이제 지주 계급이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네. 실제로 겪어보면 예 어떻게 보면 또 그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네. 그 양반 지주들의 양반의 양반 귀족의 어떤 권위랄지 뭐 이런 건 거의 뭐 그 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놈들이 보기에 니들이 무슨 양반 귀족이냐, 어?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는 놈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권위의 붕괴, 뭐 신분 질서의 붕괴 이런 것들이 식민지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러면서 아마 그 벌써 손명희 선생 같은 분이 3.1 운동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입니다만 손명희 선생이 무슨 양반 귀족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뭐 굉장히 그 중인 이하의 출신들이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로서 이미 활약 활동하고 있었고 네네. 존경받고 있었다는 걸 보면은 이미 그런 것이 많이 깨어졌는데 대한민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도 그 어떤 그런 신분 질서는 절대 저 허용 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사라진 나라로 출발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너무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이행해서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다른 제3세계 국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게 어떤 이런 전근대적 질서를 벗어던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도 네. 굉장히 좀 특수한 일이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저런 면들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48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 탄생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로 탄생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네, 뭐 그렇게 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나는 이런 말을 지어내봤어요. 네. 사생화라고 해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네. 공자도 사생화였다. 뭐 대성인인 공자도 사생아였는데 사생아라고 해서 뭐 유전자가 나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대한민국은 그 탄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미군정에 아니면 그 전에는 뭐 일제의 식민지를 거치고 미군정에 뭐 어떤 그 뭡니까 강한 영향력 하에서 탄생하고 또 그 과정에는 많은 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대한민국이 그 유전자만큼은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탄생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 한국전쟁을 한번 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한국전쟁은 탄생한 아이가 뭐 태어나자마자 홍역을 죽을 고비를 네. 넘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의 비유를 하자면 그런 예, 수준이겠습니다. 예, 홍역을 치르면서 그점 홍역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걸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형되고 네.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의 과정 또는 아니면 그 운명이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예, 조금 덧붙여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네, 뭐 또 그냥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또 귀태 논쟁 이런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귀태라는 발언이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예, 저는 뭐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기시노부스키와 박정희 그 책을 보면은 예. 그 거기서 쓰이는 귀태라는 말의 문제의식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생아라는 것과 비슷하게 맥이 닿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종 내지 혼종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산물에서 태어난.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이게 출생 과정이 좀 뭐 그랬다고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고 쫓아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삶의 궤적에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혹은 그런 것들이 또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방금 이제 대한민국이 독특한 나라로 건국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독특함을 인지를 해야 또 우리의 또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차원의 어떤 단어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부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뭐 상대방을 뭐 절멸해야 된다 이런 건 그렇죠. 아니었다. 그게 바로 그렇죠? 또 역사의 어떤 역설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어떤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 듣기 거북하겠습니다만 사실 예수님도 뭐 사생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나중에 위대한 삶을 통해서 예, 그런 분들의 어떤 그 탄생이 오히려 성스러운 일로 이렇게 재해석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탄생도 매우 아주 그 어려운 과정 또 아주 그 많은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네. 대한민국은 여하튼 매우 특이한 나라로 탄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네, 다음 시간에 또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렇죠. 얘기를 하는 또 그 태어난 바로 신생아가 겪는 일도 또 특이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좀 독특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